네, 저는 사단법인 대한라이언스 협회 교육위원이고 현 서대문 지부 지부장 김연재입니다. 반갑습니다. 홍은 이동에서는 여기는 올 2022년 6월에 개강을 했고요. 그 전에 서대문 구청에서 운영하는 야외 수업 있어요. 어울림 라인댄스라고 그거를 한 4년, 5년 했습니다. 네. 네, 라인댄스는 파트너 없이 혼자 추는 솔로 댄스입니다. 장르가 여러 가지 차차, 룸바, 뭐 왈츠 하다못해 에어로빅도 다 할 수 있는 다방면에 만능 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반 회원님들은 열정이 너무 높으셔가지고 제가 가르쳐드리면 집에서 반드시 복습을 해갖고 오세요. 그래서 그 다음 수업에 진행할 때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밝고, 네, 건강하고. 2022년 9월 25일에 홍제천 생명의 축제라는 곳에서 저희 반에 의뢰가 들어왔어요. 두 팀이 올라가서 댄스 공연, 시범을 보여드렸습니다.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을 다 도모할 수 있는 훌륭한 춤이에요. 문은 화장 열려 있으니까 아무 때나 누구나 오셔서 구경 먼저 하시고 할 수 있겠다 하는 반에 골라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 많이 많이 와주세요. 네, 저는 서대문구 홍운동에 사는 67세 이정님입니다. 아, 제가 원래 집순인데 늘 집에 혼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뭘 할까 생각하다가 지인 소개로 라인댄스가 좋다고 그래서 라인댄스를 배우게 됐죠. 또 심심해하고 집에 늘 혼자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하고 나서 너무 밝아지고 또 재밌으니까 많이 웃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홍운동 주민센터에서는 아주 멋진 강사님, 우리 김현재 강사님께서 아주 쉽고 재밌게 똑부러지게 가르치시거든요. 다이어트도 되고 또 몸매 관리가 저절로 되고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세요. 라인댄스 배우러. 서가협회 초대작가이고요. 심연 김인순이라고 합니다. 네, 홍은 이동에서는 지금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월요반과 목요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예 수업은 해서와 예서, 행서와 초서를 법첩에 의해서 체본을 써드리고요. 우리 수강생들이 쓰고 나시면 그거를 빨간 먹물로 교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차분하게 하여주는 그런 매력이 있고요. 부모 세대가 서예를 배우시게 되면 우리 자녀들한테 귀감이 되는 교육적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이 노년기에 서예를 배우게 된다면 취미 생활을 함으로써 심신이 안정적인 그런 노후 생활을 보내실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해마다 작품 전시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홍은 이동 주민센터에서만도 여러 차례 전시를 해봤고요. 그런 데서는 뭐 수없이 많이 해봤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을 저는 더 신경 써서 진짜 한 일자부터 열심히 재미있게 그렇게 가르쳐드리고 있으니까 뭐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 나는 한 번도 안 썼는데 뭐 나이가 많아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말고 오시면은 아주 즐거운 한문서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정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수로는 4년째인데 코로나 관계로 약간 잠깐 쉬었었어요. 네, 정서적으로 침착하게 만들고 나이 먹어가지고 후반기에 새로운 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 굉장히 여기에다 빠지다 보면 잡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죠. 부러워하죠. 왜냐하면 나이 늦게 서예를 한다고 굉장히 용감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도 나이가 이제 80줄에 들어가는데 네, 할 수 있다는 거 창피하다. 저도 이제 그 젊었을 때부터 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굉장히 후회스러워요, 그게. 내가 지금 많이 바쁜 거에 집중을 두지 말고, 그래도 이렇게 사람이 나이 먹어가면서 내가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나의 무슨 하나의 특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쯤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이름은 손진철이고, 79이고, 홍은 이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마음을 붓을 잡고, 화선지의 그 여백을 메꿔 나갈 때 느끼는 짜릿한 감동, 또 매일매일 쓰면서 좀 더 점차적으로 나아지는 그 글씨 보고 성취감을 느낀다. 서예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급한 성격이 부드러워지고 내가 80평생 살면서 가족으로부터 격려와 응원을 처음 받아봤어요.